자, 코절리티 자 B2A 또 나옵니다. 네. 기술적 인력이 인 사과를 적용할 때. 자, 피너럴 홈이 뭔가? 아, 장례식이요. 장례식장이지. 네. 그러니까 공대생이 인사과로 발령나면 뭘 의미하는 거야? 아, 잘린다. 아, 퇴사 준비하라는 뜻이야. 아이고. 문과는 좀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이공계 애들이 인사과로 발령났다. 자기 자신의 뜻에 반해서 그러면 퇴사 준비하라는 뜻이지. 네. 데이팅하는 남녀가 있는데 남자애가 I want to change your surname 하면 무슨 말이야? 결혼하자라는 예,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. 뜻이죠. 아, 네. 자, 인사과로 입사를 해가지고 자 해외 공학 박사 그렇지 인사과를 통해서 해외 공학 박사들이 일을 하죠. 네. 그러다가 나중에 인사과로 발령이 났다. 그럼 이제 퇴사하라는 뜻이겠지. 자, 그 다음에